가장 먼저 여자 대학부 400m 계주 경기가 펼쳐집니다. 3레인의 경기, 4레인 경북, 5레인 강원, 6레인 인천, 7레인 충남, 그리고 8레인은 부산입니다. 선수들이 이 8레인부터 소개가 되겠습니다. 8레인 부산, 7레인 충남, 6레인 인천, 5레인 강원, 4레인 경북, 3레인 경기입니다. 배턴을 들고 첫 주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은 김수현 선수가 가장 먼저 뛵니다. 3레인 경기 첫 번째 주자 방소영. 각각 100m씩 첫 주자라 더 떨릴 수도 있겠어요. 네, 첫 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첫 주자가 얼마만큼 스타트를 잘 끊어주냐에 따라서 기록이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기록은 44초 6. 강원은 한성은, 인천은 김진영, 충남은 변수미, 부산은 신서연 선수가 1번 주자로 출발합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6명의 주자가 출발을 했고요. 첫 번째 주자. 자, 인천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네, 6레인의 인천. 자, 패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패턴 터치 이루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주자입니다. 자, 인천은 2번 주자 김한성 선수가 질주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한성이 직선에서 가장 앞서 있고 이제 세 번째 주자에게 넘겨줍니다. 이수영이 넘겨받았고요. 거리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아, 인천팀 이렇게 되면 마지막 앵커로서는 안용훈 선수, 이번 대회 100m 우승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안영훈 선수 이번화. 자, 인천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러나 지금 국내인데 인천 가장 빠르고 그 근접하게 경북이 따라붙고 있죠. 그러나 인천 그다음에 경북 순으로 들어왔고요. 역시 인천 팀이 지난 대회에 이어서 네. 이번 대회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103회, 104회, 105회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입니다. 네, 인천 팀은 지난 대회 선수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나 우승을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모든 주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7초 68의 기록으로 400m 계주 1위를 차지합니다. 첫 주자부터 속도를 쭉쭉 벌려 나갔어요. 자, 배턴 존에서의 사실 실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안영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오. 질주를 하면서 1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더욱 벌렸습니다. 경북에서 이 이관왕인 이가은 선수가 4번 주자로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이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인천의 안영훈 선수가 대회 이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3년 연속 금메달, 그리고 안영훈 선수는 100m에 이어서 2관왕. 네, 사실 뭐 계주는 자기가 우승하는 것보다 팀이 우승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기쁨은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 금메달을 획득한 인천, 은메달은 경북, 동메달은 경기입니다. 자, 막판 스퍼트 4명의 주자 모두 선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첫 게임부터 너무 재밌는데요. 네, 배턴 터치도 아주 수월하게 잘 이루어졌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넘겼습니다. 네. 다음은 남자 대학부 400m 계주입니다. 2레인부터 경남, 광주, 서울, 경북, 경기, 대전, 부산 순입니다. 네, 지난 대회는 경기도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 경기도 팀이 다시 우승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또 이 우승을 뺏어갈지도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6레인에 있고요. 역시나 103회, 104회 모두 금메달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의 첫 번째 주자 하태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 서울특별시에 이 두 번째 주자 장민호 선수가 현재 2관왕이거든요. 네, 혹시나 뭐 장민호 선수가 서울팀이 우승을 한다면 예. 대회 첫 3관왕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육상에서 2관왕만 있죠. 네, 서울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팀 첫 번째 주자는 조효승 선수입니다.
지금 동기후발을 잘 되는 게 지난 대회 또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한번 따보자라는 그런 의기투합을 하고 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만큼은 경기도를 넘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올해인의 경북도 작년 동메달, 재작년 네. 은메달이고요. 자, 장민호 선수 현재 100m, 200m 금메달 2관왕, 첫 번째 3관왕을 차지할 수 있을 육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장민호 선수가 좀 서울팀이 잘해줘서 장민호 선수가 3관왕을 또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자입니다. 몸을 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팀마다 약간 전략이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번 주자들은 힘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고요. 네. 그리고 2번과 4번이 거의 다 앵커예요. 스피드가 가장 좋은 선수로 포진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주자는 코너를 좀 유하게 타고 들어가는 네. 코너에서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그 선수들로 포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자 대학 특성에 맞는 순서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판레이는 부산. 노호진 선수가 플레이. 1번 주자입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 결승에서 4위를 한 팀이고요. 칠레이는 대전 첫 번째 칠레이. 주자는 최희태 선수입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6레인은 경기 1번 주자 하태민.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올해인 경북 1번 주자 이승민입니다. 네, 지난 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팀이 되겠습니다. 4레인의 서울 1번 주자 조효승입니다. 네, 장민호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서울팀이고요. 기승훈 선수가 맨 먼저 출발하는 광주. 네, 104회 전국체전에서는 결승에서 5위를 한 팀이 되겠습니다. 신의진부터 출발하는 경남입니다. 이렇게 8레인부터 2레인까지. 7명의 선수가 이제 첫 번째 100m를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네, 배턴 터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 주자의 스타트 부정 출발이 전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주에서는 역시 배턴 터치 다음으로 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출발이 되겠죠. 네. 출발합니다. 400m 개주 남자 대학포. 자, 경기도 팀이 조금 앞서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내인의 경기입니다. 자, 경기도 네, 이번 주자 바톤을 살짝 네. 미스를 했지만 크게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지원 선수가 이번 주자였고요. 서울은 장민호가 지금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자, 이제 3번 주자에게 넘겼습니다. 자, 지금 부산 8레인의 이현우 선수가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곡선주로 이제 직선주로 마지막 자, 주자에서 마지막 앵커입니다. 네, 4번 주자 앵커 누가 가장 빨리 앞서 나오고 있을까요? 야, 서울 경북 자 서울 팀이 조금 빠릅니다. 서울 다음에 경북, 서울입니다. 경북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네, 서울팀. 네, 서울. 그리고 장민호는 이러면 3관왕이 되네요. 역시 대회 3관왕을 처음으로 네. 내리네요. 처음으로 3관왕이 탄생하는 순간이고요. 서울 특별시는 작년에 은메달이었는데 이제는 금메달입니다. 모두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경북, 오히려 경기도가 3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장민호 선수가 네. 보이는데요. 100m, 200m 그리고 400m 개주까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장민호 선수가 2번 주자에서 3번 주자로 매끄럽게 터치를 이뤄냈고요. 예. 자, 여기서까지는 부산 팀이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앵커로 주어졌고요. 우인섭 선수가 역시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답게 스피드 유지를 잘해줬습니다. 경기와 또 경북 네, 경북의 가장, 네. 최창희 선수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만 역시 격차를 줄이기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경북 서울 이제 경북 경기 순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북 경기 순으로 금은 동이고요. 경기도는 2년 연속 우승이었는데 이번엔 동메달입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광주 대전 경남의 순입니다. 드디어 육상 3관왕이 탄생을 했고요. 네. 또 다관왕 앞으로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사실 우승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뭐 개인 종목에서는 자기가 잘하면 되지만 이 단체 종목 이 개주 종목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또 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성과를 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또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자 고등부 400m 계주 결승입니다. 경남, 대구, 전남, 경북, 경기, 서울, 인천, 광주 순으로 8개 레인이 모두 차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대회 상관왕이 탄생하는 또 시간이 왔습니다. 예. 자, 임비은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3레인의 마지막 주자고요. 100m, 200m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 네, 임빈 선수가 마지막 앵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또 이번 주자 최지선 선수도 400m 금메달이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금메달을 이 종목에서 획득한 전남입니다. 멤버들이 굉장히 좋고요. 네. 하지만 바로 옆에 4레인 경북. 이제 안나겸 1번 주자가 400m 허들 금메달. 3번 주자 박지영이 또 100m 허들 금메달. 네. 전남의 1번 주자 신규리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긴장되지 않는 표정으로 준비하는 이은빈. 뭐 사실 뭐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동료를 또 믿으면서 또 기다려 줘야 되거든요.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힘이 나는 경기가 바로 400m 계주입니다. 광주 광역시 8레인 광주의 서여주 선수 1번 주자입니다. 네, 지난 대회 결승에서 6위를 한 팀이 되겠고요. 배윤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천입니다. 네, 지난 대회 결승 4위를 한 팀이 되겠습니다. 1번 주자를 김혜리로 내세운 서울. 지난 대회 결승 5위를 한 팀이 되겠고요. 진수인 선수가 스타팅 라인에서 준비하는 경기입니다. 네, 지난 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팀이 되겠습니다. 경북은 400m 허들 금메달 안나경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 대회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전남의 1번 주자 신규리. 네,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합니다. 2레인은 대구입니다. 1번 주자는 이현채 선수입니다. 네, 지난 대회 결승에서는 기권을 했었고요. 1번 레인에는 최하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입니다. 네, 지난 대회 결승에서 7위를 한 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명의 1번 주자들이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3번 전남, 4번 경북. 또 5번의 경기도도 작년 동메달, 재작년 금메달이고요. 네, 3, 4, 5 지난 대회 금, 은, 동 그러네요. 이 팀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중하게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차렷 구호를 기다립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여고부 400m 계주 출발했고요. 한 명은 멈춰 섰습니다. 이제 7명 2번 주자. 자, 배턴 터치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경기도가 조금 빨랐고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좋고요. 지금 전남 팀도 조금씩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가 가장 먼저 넘겼습니다. 거리를 더 벌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열심히 따라붙고 있는데요. 거리가 좁혀져요. 자, 아직까지 현재 전남이 경기가 1위고요. 네. 자, 양.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은빈 선수가 지금 마지막 앵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진주가 시작됩니다. 자, 경북의 서해림 도착은 이은빈인데요. 그러나 경북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전남. 경북이 이 벌려놓은 거리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북의 서해림 선수는 네. 이번 대회 100m와 200m에서 모두 은메달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예. 계주에서 금메달, 굉장히 값진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마지막 앵커로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획득이 됩니다. 이은빈 네. 선수는 조금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럼요. 본인의 몫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경기도 팀이 조금 앞서 있었거든요. 예. 3번 주자 박은서 선수가 앞서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경기도 팀이 마지막 앵커에서 조금 배턴 터치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미스가 있었고요. 하지만 경북 팀은 잘 받아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이 서일엠 선수가 끝까지 추격했던 이은빈을 따돌리고 마지막에 먼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서일엠 선수도 100m와 200m에서 은메달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는 선수예요. 네. 그리고 경기는 이민경 선수 4번 주자. 마지막에 패턴 살짝 더듬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네, 저렇게 미스를 한다는 것은 앞에 주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순위권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고부 400m 계주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북이 금메달, 은메달은 전남, 동메달은 경기 순입니다. 이어서 서울, 대구, 광주, 경남, 인천은 처음부터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요. 아, 이렇게 다관왕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계주처럼 다 같이 하는 종목까지도 획득을 해야 그렇습니다. 뭔가 다관왕을 노려볼 수 있는 게 또 육상입니다. 네. 남자 일반부 400m 계주 결승입니다. 강원, 서울, 광주, 경북, 경기, 충북, 충남 2레인부터 8레인까지입니다. 지금 4번 레인에 출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팀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고요. 예. 이번 연도 팀의 그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선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좋은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김구경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김구경 선수는 2번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신기록 보유자. 4번 주자는 고승환, 200m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 쟁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200m에서 3번 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200m 은메달을 획득했기 네.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지금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역시 103, 104회 모두 우승한 이 광주. 하지만 대항마가 있다면 6레인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은메달, 2년 연속 은메달인데요. 하지만 또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몬 그리고 이준혁 같은 이런 스프린터에 좀 능한 선수들이 네. 3번과 4번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광주의 마지막 주자 고승환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합니다. 자, 먼저 충남 8레인입니다. 김현탁 선수가 출발합니다. 네, 지난 결승에서 4위를 한 팀이 되겠습니다. 충북은 1번 주자가 김남혁입니다. 네, 지난 대회 결승에서 6위를 한 팀이 되겠고요. 7레인 충청북도. 이어서 최창희 선수가 1번 주자를 맡았습니다. 경기입니다. 네, 지난 대회 은메달을 획득한 팀이 되겠습니다. 경북은 김시훈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팀이 되겠습니다. 관중석 포효가 뜨거웠습니다. 광주 김태효부터 출발합니다. 네, 지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할 팀이 되겠습니다. 1번 주자를 이재혁으로 내세운 서울. 강원은 김향희 선수가 1번 주자입니다. 네, 지난 대회 결승에서 5위를 한 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팀의 마지막 주자 박원진 선수가 이번 대회 100m를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또 9초 때까지 진입할 선수가 바로 박원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거의 두 번째로 어린 박원진, 2003년생입니다. 자, 이제 1번 주자들이 준비합니다. 출발! 남자 일반부 400m 결승, 계주 결승. 자, 지금 광주의 김태효 선수가 좋습니다. 네, 4번 광주요. 자, 김구경 선수와 매끄럽게 연결을 네. 했습니다. 자, 4번 레인에 김구경, 광주 그리고 그 경북 경기 이제 3번 주자로 연기입니다. 자, 이재성과 김구경 잘 맞았습니다. 네. 자, 속도를 올립니다. 지금 이재성 선수가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3번 주자 이재성 이제 고승환 선수와 매끄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고승환 4번 레인 엄청난 격차입니다. 자, 고승환 선수가 질주를 합니다. 광주가 103, 104, 기록은... 109의 금메달. 38.88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승환 선수가 200m에서 대회 신기록 그리고 네. 400m 계주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을 하네요. 신기록 제조기입니다. 역시 고승환 선수가 이 경기를 끝으로 또 믹스 릴레이에 또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예. 1600m와 그리고 내일 있을 1600m 계주 또 계주에서 우승을 한다면 아마 4관왕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38.86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대회 신기록입니다. 정말 네.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매끄럽게 뛰고 있고요. 예. 연결조차 매끄럽습니다. 모든 게 부드러웠습니다. 3번 주자 광주의 이재성 선수가 스피드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고승환 선수와 터치가 너무 매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넘겨받았을 때부터는 격차를 충분히 벌려주면서 네, 고승환 선수 저렇게 호흡을 하면서 최대한 힘을 안배를 잘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피치 속도와 그리고 부드러운 동작 연결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이어서 경북 그리고 충남이 들어왔습니다. 야, 공주는 이 400m 계주 정말 잘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사실 뭐 각자의 어떻게 보면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간의 합이 정말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 합을 잘 보여줬던 광주 38초 86이라는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 경북이 은메달, 충남이 동메달입니다. 이어서 경기 서울 충북 강원입니다. 어느 실수 하나 나오지 않았던 광주가 무난하게 금메달을 획득이 됐고요. 이어서 남자 고등부 400m 계주 결승 울산, 광주, 경기, 경북, 대구, 부산, 인천, 서울 순입니다. 8개의 레인 모두 들어차 있습니다. 사실 계주 경기가 이 정도로 진행되면 네. 배턴을 놓치거나 이런 팀이 있거든요. 선수들이 정말 정교하게 배턴 터치를 하고 있고요. 살짝의 더듬는 실수 정도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놓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세계대회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 팀 같은 경우는 네. 계속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배턴 미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참 계주에선 이런 배턴 넘기는 합 선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바디 조일진 선수가 지금 100m 우승을 이번 대회에 100m 우승을 했지만 200m 네. 예선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되면서 네. 정말 이를 갈고 나왔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저께 금메달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어제는 부정 출발 실격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이 400m 계주에 등만 봤는데도 진짜 일악문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8레인은 서울입니다. 참가팀 소개합니다. 1번 네. 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3회 대회 때는 4위, 지난 대회는 경기를 마치지 못했고요. 7번 레인은 인천입니다. 지난 대회 7위, 103회는 6위였습니다. 6레인에는 부산, 작년에 5위, 재작년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올해인인데요. 작년, 재작년 모두 결승에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4레인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3레인은 경기, 바로 그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포진하고 있는 작년 1위 경기입니다. 2레인은 광주, 작년에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리고 마지막 1레인, 작년 대회 6위 차지한 울산. 자, 선수들이 잡고 있는 저 배턴의 힘이 있거든요. 네. 저도 계주를 많이 경험했지만 조엘진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계주를 했을 때 힘이 없지만 저 배턴을 받았을 때 이상한 또 힘이 나오거든요. 배턴이 또 에너지의 원천이군요. 네. 에너지를 쥐고 부드럽게 넘겨주는 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 주자 준비합니다. 한국 기록은 38초 68. 출발! 남자 고등부입니다. 400m 계주 결승. 자, 누가 더 빠를까요? 이제 2번 주자로 넘어갑니다. 2번 주자에서 경기팀이 가장 빨리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금메달 경기 가장 빨리 배턴을 넘겼고요. 이제 3번 주자로 갑니다. 속도 좋습니다. 자, 서울도 좋습니다. 네, 서울도 빠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앵커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나마디 조일진 선수가 앵커로 나서는 경기. 자, 경기 또 서울. 자, 경기와 서울 그리고 자, 나마디 조일진 선수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자, 엄청나게 빠릅니다. 대회 신기록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40초 59, 무려 0.25초를 단축했습니다. 정말 이래 갈았네요. 나마디 조일진 선수가 어제 있었던 그 실수를 정말 만회합니다. 40초 58, 정확한 기록 40초 58입니다.
마지막에 속도를 진짜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 역시 조현진 선수가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100m는 정말 속도만 붙으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2관왕을 기록하게 되는 나마디 조현진. 그리고 경기는 작년에 이어서 400m 계주 2연속 금메달입니다. 자 여기서 경기와 서울. 여기서는 서울이 아웃코스에서 먼저 받았거든요. 네. 마지막 앵커로 나마디 조현진 선수가 네. 받음과 동시에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정말 무섭게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탄력을 받고 뛰쳐나옵니다. 서울도 분전을 했지만 경기가 빨랐습니다. 확실히 마지막 앵커에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관왕을 차지하게 되는 나마디 조현진. 진짜 역시 계주 경기는 경기가 이번에 배턴 넘긴 거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또 더더욱 격차를 벌렸던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앞에 있는 선수에게 속도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예. 이점이 있습니다. 자, 경기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 이어서 서울 은메달, 대구가 동메달입니다. 이어서 경북, 인천, 부산, 울산, 광주입니다. 이제 한 부만 남았습니다. 여자 일반부가 남았는데요. 네. 400m 계주. 총 5개 시도에서 출전을 합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사실상 경기를 하다 보면 부상이 있고 그런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또 단체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는 5개의 팀이 나서고 있습니다. 3레인이 경북, 4레인 경기, 5레인 충남, 6레인 전남, 7레인 강원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팀이라면 경기, 작년 금메달, 재작년 은메달 네. 4레인에 포진해 있고요. 또 강원도 7레인인데 재작년 3위, 작년 2위. 또 경북도 재작년에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104회 금메달, 경기도 4번 레인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선생님 카메라를 좀 부끄러워하는 표정으로 7레인 강원입니다. 네, 지금은 부끄러워하지만 총성이 들리는 순간 선수들은 표정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럼요. 카메라 의식조차 안 하고 그냥 진짜 레이스에 집중하는 거죠. 네. 6레인은 전남입니다. 작년 대회에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6레인 전라남도. 그리고 중간 5레인 지난 대회 4위를 기록한 충남입니다. 충청남도. 4레인은 지난 대회 금메달 경기. 4레인 경기도. 3레인 103회 대회 때 지지난 대회 때 금메달 경북입니다. 3레인 경상북도. 이렇게 총 5개의 레인입니다. 침착하게 준비합니다. 1번 주자만 앉은 상태로 출발을 하니까 이 자세 잘 잡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일반부 300m 계주. 자, 나란히 비슷한 거리로 하지만 곡선 구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네. 모릅니다. 이제 2번 주자. 정말 비슷비슷하게 바톤 터치가 이뤄졌고요. 네. 충남의 김민지 선수가 질주를 하고 있고요. 충남 그리고 경북이 좀 더듬었습니다. 자, 경북. 자, 인코스에서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현재로서는 앵커로 경북의 김다정 선수가 받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자, 경북이 빠릅니다. 이어서 경기. 자, 이렇게 되면 김다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경북팀이 우승입니다. 경북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여자 일반부 400m 계주결승. 아, 103회 때 뺏겼다가 차지했다가 네. 104회 때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네요. 탈환을 하는데 성공한 경북 46초 16입니다. 중간에 한번 경북이 그 배턴을 좀 더듬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속도를 조금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3, 4번 주자랑은 잘 넘겨주면서 막판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확실히 레인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여기서 많이 겹쳤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걸 극복을 해냅니다. 네. 아, 마지막 앵커 김다정 선수에게는 매끄럽게 연결이 되면서 김다정 선수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 환경이 완전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회 성공을 했고요. 그것을 이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이어냈습니다. 이어서 경기 그리고 충남이었습니다. 아, 그 배턴 진짜 한 세 번 네 번인가 더듬었는데 철렁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턴 전후를 오버하는 그 실수도 많이들 하거든요. 예. 하지만 경북으로선 다행히도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경기, 동메달은 충남입니다. 이어서 전남 강원의 순입니다.